다음은 백두산이 과거에 어떠한 화산 활동을 했는가? 백두산은 약 2850만 년 전에 만주 쪽에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큰 단층이 생겼습니다. 단층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은 일본의 동남쪽 남서쪽 일본은 강원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동북 일본은 함경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쪽에 붙어 있던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고, 강원도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그게 마름모꼬르의 바다가 형성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백두산에서 이런 단층이 생겨서 화산 활동이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현무암이 나오면서 이제 약 100만 년 전까지 개마용암대지, 우리가 개마고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높은 지역을 형성하고 약 100만 년 전후에 이제 용암이 나올 때 틈새를 따라서 나오다가 주변의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떤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장백산 순상 화산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마용암대지 위에 아주 낮은 이렇게 길이가 큰 이런 산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때 요 직경이 어느 정도 가면 200 내지 300km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장백산 순상 화산체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서 마그마의 성분이 바뀌어서 조면암질 마그마라는 게 나오면서 폭발과 분출을 교대로 하면서 약 높이 3,500m 정도 되는 순상 화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4,0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에 백두산 밑에서 아주 점성이 큰 알카리 유문암질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서 3,500m 되는 산 정상부가 날아가고 주저앉아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가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자리에 직경 5km의 천지 칼데라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물이 고여서 천지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전의 사건 이후에도 많은 조선 왕조실록, 고려사 그런 책에 보면은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게 백두산에서 900년대, 그다음에 맨 아래쪽은 1903년, 그리고 1925년까지 백두산에서 어떤 활동을 목격한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기 보이는 946년 11월 3일에서부터 시작해서 947년 2월 7일은 우리가 백두산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 천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백두산은 천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밀레니엄 분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서기 946년 11월 3일에서부터 947년 2월 7일 사이에 백두산에 두 차례의 큰 대폭발이 있었고, 그때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 이런 역사서에 보면은 백두산에서 있었던 백두산으로부터 화산재가 날아와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천년 전의 밀레니엄 분화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역사 시대에 많은 활동을 한 활라산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교수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때 자연의 어떤 대재앙이 생겨서 이제 국가가 멸망한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이 있다, 뭐 그런 어떤 기록들을 찾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발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진국이 926년에 이제 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46년에 일어났던 그 밀레니엄 대폭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혹시 그 대진국의 멸망이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백두산이 946년에 대폭발을 하기 이전에 이미 백두산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926년에 멸망을 했지만은 역사서에 보면은 발해의 그 그란족이 무혈 입성을 했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가보니까 다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한 거고 그 926년을 전후를 해서 발해의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올레자에 투항할 투자 레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해동성국이고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고려로 넘어왔겠는가. 그래서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활동이라는 그 크고 작은 화산활동과 지진이 빈번하니까 아 하늘이 우리 왕조를 버렸구나.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구나 하고 그분들은 대폭발이 있기 전에 고려로 넘어왔죠. 그래서 926년에 발해가 정식으로 이제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폭발은 그로부터 뒤에 백두산에서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백두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것처럼 화산재가 덮어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고 대폭발 이전에 작은 화산활동이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민심이탈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화산활동과 그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어떤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해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